근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지금 요구할 때 바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그렇잖아요. 예. 컴퓨터가 그래도 좀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컴퓨터가 너무 너무 바로바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둑 같은 거는 적어도 그 알파고나 이런 애들은 한몇분 정도 생각하는 척은 해주는데 이거 너무 생각하는 척을 안 해주잖아요, 얘네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척을 하게 좀 바꿔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네, 여기서 예를 들어 set timeout 뭐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좋겠죠. set timeout 해서 뭐한 1초 그러면 잠시만요. 뭐 이렇게 하고 한 1초 뒤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럴듯하죠. 물론 실제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네. 그럴듯한데 이게 항상 set timeout 쓸 때는 버그가 있어요. 버그 뭔 버그냐면 요런 게 돼요. 요런 버그 그러니까 컴퓨터에 턴일 때 제가 클릭할 수 있는 버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막아줘야겠죠? 컴퓨터의 턴일 때 제가 클릭할 수 있는 버그. 그거를,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set timeout은 버그가 잘 생긴다. 그럴 때 제가 이런 클릭커블, 플래그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클릭커블. 그래서 set timeout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클릭커블 false 해가지고 set timeout 돌고 있는 동안에는 클릭 못하게 막고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시 클릭할 수 있게 하고 이 클릭커블 같은 플래그 변수라고 그랬죠. 플래그 변수 요게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set timeout 할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같이 쓰면서 그래서 먼저 클릭커블 true 기본적으로는 버튼이 아니라 td 태그 테이블 칸은 다 누를 수 있어요. 칸은 다 누를 수 있는데 컴퓨터의 턴일 때에는 못 누르게 만들어요. 클릭커블은 false. 예, 기본적으로 내가 할 때는 누를 수 있는데 컴퓨터가 할 때, 컴퓨터의 턴일 때못 누르게 만들고 컴퓨터의 턴이 다 끝난 거잖아요, 여기. 컴퓨터의 턴이 다 끝나면 다시 누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예, 요게 기본이에요. true, false, true. 이렇게 플래그 변수 true, false, true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는 클릭커블 클릭 못하는 경우에는 return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줄여서 안 쓰고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플래그 변수 특히 비동기 할때 타이머 같은 비동기 할때 정말 많이 쓰입니다. 중간에 못 누르게 막는 그죠? 제가 막 눌러도 안 되죠. 막 누르는데 안 돼요. 네. 컴퓨터가 생각할 때까지는 저는 못 눌러요. 이런 식으로 버그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승리했는데 또 그거 한 버그. 승리했는데 클릭이 되는 버그. 아, 요거 사라져버렸네. 테이블 점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 클릭 콜백. 하면 되나? 좀 빠르게 이겨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막아지죠. 그래서 이 줄까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거 여기서도 빠졌나봐요. 아, 여기 있네. 네, 요거까지 넣어주셔야
완벽.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필터가 하나 추가됩니다. 필터. 필터 하나 추가됐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필터. 만약에 필터 모르면 어떡해요? 필터 모르면 또 반복문 돌면서 직접 그 빈 배열도 안 두고 비어있는 칸 푸시푸시해서 넣으면 되겠죠. 예. 필터 몰라도 하실 수 있어요. 에브리나 뭐 플랫이나 뭐 필터 뭐 솜 이런 것들 편의성을 위한 거지 몰라도 다 반복문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네요. 앞으로 근데 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9장은 여기까지. 틱택토 2차원 배열하는 거 그리고 배열의 메서드들 정말 많이 알아봤죠. 예. 배열의 메서드들 정말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복습을 다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 소스 코드는 다 GitHub에 있어요. GitHub. 2021 웹게임. 여기에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갈 예정이 아니라 다 들어가 있어요. 제로초 ES2021 웹게임.